현재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5번까지 왔어요. 일단 재즈 리듬만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습하고 나면 오른손 손가락과 손목이 계속 뻐근하네요. 왼손은 아무렇지 않는데 말이죠. 중지 손가락 사이에 관절도 아프네요. 이거는 나 그거 같은데 그냥 네 오른손이 문제야. 네 오른손이 아파. 네 오른손이 문제가 있는 거야. 왼손도 아파야지 그러면 똑같이 치면은. 근데 또 오른손이 힘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쉬는 수밖에. 제일 무식한 놈들이 계속 아픈데 참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무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손을 아예 못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겠지. 아, 그때 내가 좀만 쉬면서 천천히 연습할 걸. 그냥 천천히 조금씩. 5분마다 아픈 사람이 있고, 30분마다 아픈 사람이 있고, 1시간마다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럼 5분마다 아픈 사람은 그때 가만히 있어. 그냥 쉬어.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괜찮아지면 쉬고. 이걸 반복해야지 무식하게 계속 치는 건안 좋고, 그 다음에 어느새 35번까지 왔어요. 이 35번까지 네가 무리했다는 얘기야. 이게 손가락이 아프고 뻐근하다는 거는 그 근육이 없다는 거고, 거기에 네가 힘이 그만큼 들어갔다는 거거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땐 어떻게 해? 그냥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35번까지 해서 나는 뭐 일주일 만에 38번까지 했다. 이건 진짜 허영심밖에 안 되는 거야. 이 한움 같은 연습은 손가락에 힘을 주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평생 해야 돼. 이거 하다가 일주일 안 하면 또 그새 제자리란 말이지. 마치 헬스와 같아. 따라서 이걸 그냥 천천히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려놔야 될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지금 가을을 타가지고 나 심각하게 우울해. 나나 잘할게. 안녕.